저는 오늘로 버스 알바로 돈 벌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시동 건다. 준비 완료. 자, 한번 닫습니다. 자, 영업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영업 시작이야. 자, 브레이크 풀고 갈게요. 가속. 어? 안 되는데? 가속이 안 됩니다. 차가 안 가요, 여러분들. 이거 왜 안 가냐? 뭘 제가 뭘 잘못했죠? 아니 왜 차가 안 가 이거? 봐, 나 지금 W 누르고 있거든. 이거 차가 문제다. 차 잘못됐다. 뒤에 문은 안 닫았네. 아, 저 봐, 뒷문 열린 거 보여줘,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가 안 가지. 이젠 내가 그래, 운전 경력이 몇 년인지. 자, 갑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영업 시작. 간다. 자, 여러분들. 게임이긴 한데 이게 리얼 게임이기 때문에 교통시설 잘 지켜야 됩니다. 니드포스피드 이런 건 그냥 갖다 받고 빨리 가면 되는데 이거는 교통시설 지키는 거. 그리고 깜빡이 넣어줘야 돼. 지금 오른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오른쪽 깜빡이 넣어줄게요. 와, 버스 멋있다 이거. 간지인데? 아, 좀 빨리 가! 안 가면 좀 빵빵이도 한번 물려주고. 자, 깜빡이 넣어주고. 자, 정류장 왔습니다. 자, 스톱! 완벽한 주차. 좋네요. 자, 이제 앞문 열고. 야, 이거 진짜 버스인데? 앞쪽으로 타세요! 앞쪽으로 타! 아, 말 겁나 안 듣네. 자, 누가 지금 길막 하고 있죠? 문막. 어떻게 비키라고 하지? 야, 비키세요! 날도 더운데 진짜 그 길막 하고. 손님들 중에 이렇게 비매너가 많아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은. 야, 진짜 이거 운전한 것 같아. 핸들에 이 진동도 와. 진짜 리얼해요. 자, 이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야, 자, 앞으로 가! 빨리 비켜! 길막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금이야, 시간이! 아, 이 차 진짜 쪼매난 차가 앞에 겁나 길막하네. 아, 여러분들, 원래 제가 이게 난폭 운전 안 하는데 지금 날이 더우니까 이게 짜증나기 시작해가지고. 야, 근데 이거 녹색불이 나 자꾸. 으아! 저 차 뭐야, 방금! 좌회전 신호 아니었냐? 아니, 난폭 운전 아니고 지금 정상 운행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뭐야? 좌회전 신호 받고 가는데! 아, 잠깐만. 차 이거 키스난 거 아니야? 지금 새 차 뽑았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거 버스가 튼튼하네요. 아직까지 괜찮아. 역시 벤츠 버스가 좋긴 좋아. 이래서 사람들이 다 벤츠 하나봐요. 내리실 분 내리고 타실 분 타세요. 어, 저기 휠체어 탄 사람 있는데? 티켓! 외국은 버스에 티켓도 팝니까? 학생 티켓? 생긴 건 이거 비주얼이 학생이 아니었는데? 사기 아니야 이거? 잔돈! 잔돈도 거슬러 줘야 된다. 빡치네 생각보다. 아까 여기에 휠체어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야, 버스 좋다 요즘. 이거 봐봐, 경사로도 나와. 자, 휠체어 승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다들 타시고요. 자, 브링컴퍼니 버스 출발해요. 자, 깜빡이 넣고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천천히. 야, 스톱! 브레이크! 야, 이게 버스가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등치가 커가지고. 아, 근데 나 지금 소변 마려운데? 여러분들, 저 진짜 진심으로 소변 마렸거든요. 왜냐면 오늘 집에 와가지고 물을 벌써 이렇게 먹고 커피도 한잔 먹어가지고 지금 소변 마려운데 큰일났다. 바지에 쌀하고 인성 실합니까? 유튜브 왜 그래요 진짜. 자, 일단 다음 정류장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종점이다. 자, 여기서 손님들 다 내릴게요. 요 종점입니다. 종점. 여기서 안 내리면 내일 아침까지. 눈 뜨면 내일 아침이에요. 자, 이제 차고에 차를 안전하게 보관시키러 가겠습니다. 내일 장사해야지. 아, 잠깐만. 아, 큰일날 뻔했다. 저 화장실 잠깐만 또. 자,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어요. 이게 진짜 시작인데? 지금 하는 거야? 제가 한번 내려볼게. 이게 사람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네. 자,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인 버스 운행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 회사 안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릴게요. 뿌잉뿌잉! 영업 개시. 손님들 기다리고 있어. 지금 출근 시간이라가지고 빨리 가줘야 돼. 자, 타세요. 자, 티켓 한 장 요청. 학생 수량 한 개. 와, 티켓 끊어주는 게 이거 겁나 헷갈린다. 어이야! 다들 사세요. 문 닫습니다. 티켓 다 내셨나? 자, 티켓 검사 한번 할게. 지금 손님들이 물갈이 돼가지고 티켓 줘봐봐. 어, here you go. 티켓. 야, 중간중간 티켓 검사 해줘야 됩니다. 어, 공짜로 탄 사람 너무 많아. 쉴 틈이 없어. 오, 빠르다. 아, 어렵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Next station is 스토커 광장. 아이고, 한 명도 없다. 아니, 손님들이 지금 타진 않고 다 내리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망하나?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대. 아, 이런 진상들 꼭 있다니까. 잠깐만, 쓰레기 좀 버릴게요. 누가 내 사랑스러운 이 브링호에다가. 아, 이거 스타벅스 커피 먹고 누가. 여러분들, 쓰레기는 버스 이런 데 버리지 맙시다. 다 챙겨서 가세요. 제발 좀. 야, 가속방지턱! 어우, 가속방지턱! 어우,
가속반지 톡에서 속도 내면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아시죠? 가속반지 톡 지나갈 때는 속도를 늦춰야 돼. 잘못하면 날라가. 자, 딱 하고 스무스하게 파킹 딱 걸고 시동 딱 끄고 라이트 딱 끄고. 와, 이제 완벽한데? 자, 완전 스무스하게 이번에 운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모습 보여준다. 자, 타세요. 뒤로 타 그래, 뒤로 타. 카드 찍고 타라. 자, 문 닫고 자 출동. 아, 출동이래. 자, 깜빡이 좌회전 들어갈게요. 좌회전?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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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줄여.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아이. 여러분들, 이게 발판이 세 개가 있는데 클러치가 있거든요. 클러치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클러치 밟았네. 야, 근데 빠르진 않다 버스가. 요 정도 직선길에는 한 100km 정도 밟아줘야 되는데 지금 막 50km잖아. 야, 속도 제한 걸려 있네 진짜. 잠깐, 속도 제한 풀 수 없나? 야, 속도 제한 내가 걸려 있었네. 아, 그러니까 50km에서 안 나가지. 앞으로 제가 광란의 버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차. 야, 깜빡이 넣었잖아. 날도 더운데. 아, 여러분들 이런 난폭운전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노선 완료했네. 자, 충돌 때문에 마이너스. 아, 버스 고치는데 돈 들었다. 직원도 뽑을 수가 있네. 자, 갬블링 브링컴퍼니 버스 회사 지원하실 분. 많이들 지원하시네.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고요. 안 뽑습니다 저는. 자, 갈게. 야, 여기서 최고 시속 한번 내볼게요. 60km, 100km 한번 찍어보자 우리. 70km, 80km. 자, 100km 될 것인가? 100km. 아, 84km에서 스톱. 야, 에바야. 아, 574유로나 들었어 수리하는데 지금. 아, 브레이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승객을 더 많이 모아야 되겠어 이거 지금. 한 번씩 이거 박으니까. 야, 방금 뭐야 이거? 속도 위반 걸렸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야, 속도 위반 내비게이션 뭐 하는 거? 아니, 원래 내비게이션이 속도 80km 띵댕 띵댕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적자 되겠어 이거 이러다가. 야, 이거 속도 제한을 거는 이유가 다 있네 이거. 제한 킬까? 아니, 자꾸 벌금 내니까. 자,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빠지시고. 비켜 버스 간다 버스. 오케이. 잠깐만 왜 이래? 아니, 버스가 점점 운전 이게 핸들이 말을 안 듣는데. 자, 여기 뻥 뚫렸는데 속 요 카메라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밟아볼게요. 100km 뚫자. 풀악셀 가자. 자, 속도 카메라만 봐. 속도 카메라만 봐 브로이들. 여러분들 속도 카메라 있는지 없는지 그만 봐주세요 빨리. 속도 카메라 없쥬. 자, 여기 난코스네. 잠깐만 비키세요. 버스 지나갑니다. 비키세요. 오케이, 완벽했다. 자, 그 커브 속도 좀 줄이면서 악셀링 타타타타타. 악셀을 여러분 한 번에 그냥 지려 밟는 게 아니고 사사사삭 나눠서 밟아줘야 돼. 자, 브레이크 탁탁탁탁탁탁탁. 브레이크도 탁탁탁탁. 오! 자, 속도 제한 걸게요. 야, 속도 또 찍혔어. 야, 근데 방금 카메라가 있었나? 야, 차들이 왜 안 가지? 저기요! 뭐야?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왜 앞에 안 가? 뭐하셈? 저기요. 요 앞에 차를 빼줘야 뒤에 차가 가지 지금. 아, 답답하네 진짜. 야, 안 되겠고 버스로 가가지고 제가 빵빵히 직접 켜야 돼. 뒷차도 지금 빵빵을 안 하고 있잖아. 답답해 죽겠네 진짜. 운전하는 거 보면 내가 진짜.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지금 앞차가 지금 초보 운전이시네. 초보 운전이라고 지금 당황해서 움직이질 못하고 계신데. 아, 진짜. 비상등 켜면 돼요. 가. 안 가. 내가 갈게요. 네, 저 차 지금 뭔가 이상한 거 고장 난 것 같아. 자, 승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링 컴퍼니 브링 1호기 버스 출발합니다. 자, 우회전 들어갑니다. 속도 제한 50km 걸렸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운행 중이에요. 오, 야, 역주행. 오우씨. 야, 도로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 와, 방금 역주행할 뻔했어 지금.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여러분도 아시죠? 나 거기 나올 뻔했잖아 방금. 역주행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직진이야. 버스 우선. 야, 진짜 얌체네 저거 진짜. 꺼졌어 버스. 또 꺼졌어 시동. 어이, 뭐야, 문도 안 닫고 내가 달렸어? 미친네. 자, 문도 안 닫고 달려버리는 클라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야,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 아, 너무 빡셔 지금. 운행을 너무 길게 했어. 장거리는 역시 힘듭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하루에 막 길게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죠?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 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운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쓰레기! 아, 이게 쓰레기 버린 사람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입에 물려야 되는데. 아, 쓰레기 어디.
두 개나? 이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떨어지네 이거. 자, 새 아이템 해제했습니다. 신규 버스! 어! 버스 하나 생겼다! 와, 이거 몇 인승이야? 좌석이 49네? 요거 하나 삽시다. 돈이 없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습니다 지금. 아니 뭐 대출을 해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못 산다든가 이제 돈도 없는데 이렇게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니? 뭐 다단계야? 자 일단 요거 새로 산 걸로 한번 잘 꾸려볼게요. 색깔도 좀 이쁘게 바꾸자. 돈 다 써 그냥. 어 돈 다 써. 미련 없다. 우야 버스 겁나 좋은데? 자 일단 구경 좀 시켜드릴게. 1번 문 열립니다. 문도 이렇게 열려. 아까보다 훨씬 커. 어 솔직히 근데 이쁜지는 모르겠는데 크긴 크다. 자 요거 한번 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아주시고요. 자 시동 걸게요. 와 이거 시동이 걸렸나? 오 시동 걸린지도 몰랐어. 하이브리드 버스야? 자 이번 역은 아스트라 산책로 새 버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타세요. 네, 꽉 잡으시고요. 자, 갈게요. 아, 양보 좀 부탁드려요. 차가 안 가는데? 문이 다 열려있고요. 아 문이 안 닫겨. 지금 큰일 났어. 아 넘버락을 걸었구나 내가. 아 이거 버스가 커서 그런지 확실히 좀 스무스하네요 나가는 것도. 속도 제한 풀었으니까 이거 몇 킬로 나가나 볼게. 자 근데 등치가 커가지고 이게 속도가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76km, 80km, 84km? 아 이거 안 된다. 속도 제한 걸고요. 카메라 있을지 몰라. 속도 제한 걸고. 어 야 지나갔다. 아유 씨. 에 그냥 지나가. 방금 내릴 사람 없었어. 어 탈 사람도 없었고. 자 좌회전 들어갈게요. 자 다음! 아니 이 차 왜 이렇게 아까부터 어리버리하지? 아 이거 60만원 그냥 달렸네. 방금 같은 상황에서 앞에 아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하나.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운전 연수 좀 한번 시켜줘? 이렇게 드리프트 괜찮아요. 스무스했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 버스가 먼저다. 캠프링이죠. 요번에는 밤에 한번 운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좀 야간에 밤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했는데 밤 운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쌍라이트 버튼이 있어. 쌍라이트를 켜줘야 되거든 밤에는. 아 오케이 됐어. 밤에는 여러분들 요게 무적입니다. 원래 우리 이거 했잖아. 나 필요 없어. 비켜 비켜 비켜. 앞에 막으면 다 쌍라이트야. 야 비켜. 야 비켜 비켜. 야 갑자기 끼거든요. 먹여줘야 돼 이거. 쌍라이트 먹여줘야 돼 이거. 라이트 켰어요. 봐봐. 안 켰네. 미안합니다. 예, 기본 라이트 켤게요. 저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청자분들로 인해서 제가 점점 더 완성돼가는 느낌 받고 있습니다. 쌍라이트 키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다른 키는 난 몰랐어. 자 오늘은 밤운전. 근무하는 동안 밤운전은 또 처음 해보네. 아, 하지만 오늘도 좀 완벽하게 가속 반지턱 넘어버리고 밤운전 역시 스펙타클하다. 속도위만 찍히고 장난 아니구만 역시 밤운전. 자 속도 제한 걸어버리자. 이거 안되겠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 밤에는. 자 다음은 아스트라 산책로. 아스트라 산책로. 야 길막 하면 안되지.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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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야이씨. 아 내가 비키라고 그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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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아니 밤되니까 이게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네. 아 이거 밤운전 못하겠네요 저 진짜. 이럴 때 음악 틀어주면 진짜 좋은데 음악이 지금 부금이 지원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원래 이럴 때 에휴 내가 갬블링 주니어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하는데 진짜. 그래도 이게 과장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이제 상상이 가시죠. 돈 벌기 제일 힘듭니다 지금. 제가 내린 정류장에서 어서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거든요. 안 돼. 나도 지금 오줌 참고 있어. 너도 참아. 어? 사람이 없는데 지금 누가 얘기한 거지?